아니 여긴 어디야 도대체? 여기 뭐 하는데요? 그리고 왜 우리밖에 안 왔어? 영양사님이랑 오셰프님은 왜? 오세요? 아니 오셰프님 지나갔죠. 아니 아까 지나가셨는데. 오셨다 오셨어. 지난번에 요리를 다 만들어 보셨잖아요. 만들었죠. 네. 팀을 나누셔서 그리고 팀이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도시락을 하나의 도시락. 네. 아 좋아요. 좋아요. 의미가 더 좋아요. 아 근데 야 근데 의미가 더 좋은데요? 한 도시락에 같이 이렇게 도시락에 다 싸면 감독님 우리 도시락 한번 갖다 주면 안 돼요? 틀만. 저? 네. 2회도 아니고? 저도 2회도 아니고. 이건데 봐봐. 일단 오셰프님이 하신 게 장어 유린기 전복밥 두 조합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셰프님하고 영양사님께서 칸을 잘 나눠주셔가지고 그리고 보통 도시락에 또 이제 반찬들도 있잖아요 뭐 김치라든지 이런 것도 그건 요건 들어 요건 약간 도시락 유리니까 여기가 전복밥? 여기가 그리고 아란치니 네. 여기가 새우튀김이나 장어를 넣은다 하셨고 아 나눠서 셰프님께서 소고기 잡채 해주신다고 잡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? 그렇죠 도시락은 잡채 새우젓 호박볶음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양념장에서 하는데 국도 하나 들어가야 되나요? 네, 국은 바지락 된장국 바지락으로 된장국도 끓여주세요 하지만 된장국 10만 원 되니까 알 줄 알죠? 그럼요. 근데 잡채는 누구나 다 오늘 받았으면 해야 된다며. 할 줄 알아요. 시작을 공수해 올 줄 알아요. 그러면은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시작을 할까요? 가시죠. 가시죠. 자, 가시죠. 자, 장갑 끼시고. 아, 가시죠. 자, 그리고 모자. 자, 가시죠. 이거 없고 다 전복이에요? 다 전복이에요. 오.